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산 기슭에 가면 벌써부터 봄 냄새가, 봄의 기운이 이렇게 좀 가득 짙어진 것 같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오늘 금요일 저녁, 좀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냥 미소와 눈인사,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입으로 못하지만 눈인사와 따뜻한 마음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축도 때 항상 그런 이러한 평안, 이러한 따뜻함의 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담겨져 있는 찬양, 우리 같이 불러봤던 찬양,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손 내밀며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 사랑과 성령님 영님의 다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서로 한 번 더 눈 인사하고요, 따뜻함을 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서서 잘 못했는데 오늘은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축복을 드리게 되네요. 저 앞뒤 분 또 바라보시면서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과 사귐이 있는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마음 담아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리.
이름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 주 얼굴 보이니. 아멘.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한 번 더요. 나는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주 얼굴 가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입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기뻐 감사하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번 더 감사 올립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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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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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낭만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님 한 분만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광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생각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자로 주님께 자기 부인하며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머리 위에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기를 표현한 그 마리아의 향이옥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황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평안이 그 주의 따뜻한 은혜가 오늘 이밤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멘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아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자, 우리 기쁨의 응답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며 반갑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기쁨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자. 당신의 기도가 기쁨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더 특별히 심야 기도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의 응답을 경험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임하게 될 위대한 전 지구적인 영적 각성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서곡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섬긴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오미크론으로 많은 성도들이 확진되었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신부 장로님들도 돌아가면서 지금 확진되었거나 격리되시면서 그래서 지금 아침에 경건에 8시에 모이는 완전체가 지금 몇 주째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역으로 지난 2년 동안 오미크론 퍼지기 전까지 저희 신부 장로님들 한 분도 걸리지 않은 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라인 네 번 정도 했을 때에도 언제나 주일 아침 8시를 사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2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정말 완벽하게. 예.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꼭 구청에서 문자 나온 건 아십니까? 아, 통성기도 금지, 뭐 뜨겁게 찬양하는 거 금지.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네, 다른 건 다 순종하지만 네, 이것만은 순종 안 하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네,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확진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네, 우리 장로님들만 교회를 지킨 것 아니었고요. 우리 각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들 예, 사수를 하셨어요. 사수를 우리 금요 우리 주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이제 이 찬양 영적 전쟁을 선포한 우리 찬양팀 이 자리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 정말 한 번도 확진 안 되셨죠? 2년 동안은 그렇죠. 저 몰래 확진되신 분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오미크론 예 오미크론 빼고.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팀 기도 제목 좀 달라고 했어요. 우리 잠시 우리 지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리로 앞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예. 카메라 한 분 얼굴 비추실 수 있나요? 예,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 찬양팀 우리 김지선 집사님 팀장이신데요. 기도 제목 예,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쉽지 않은데 일터에서의 소명과 지혜를 구하고요. 또 중간 책임자로서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내가 올라가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 사람을 구하는 지혜를 간지를 원합니다. 예. 또 우리 싱어로 섬기는 우리 이정영 집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며 찬양의 가사가 묵상되어지고 심령이 고백이 되어 찬양 속에서 사라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찬양 입술이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 송혜숙 지사님, 또 승허를 섬기시고 경배와 찬양 부장인데요. 은혜로 세워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거룩하게 살갈림을 얻게 하셔서, 또 약기 팀장이신 윤미애 집사님 건반으로 섬깁니다. 금요 철야 예배 반주의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베이스로 섬기는 우리 남상준 우리 형제님, 금요 찬양팀의 안정, 또 저희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희 팀 만나게 해주신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성순 우리 형제님 일렉 기타를 섬기는데요, 가정에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정리되도록, 또 우리 전영창 형제 드럼으로 섬긴데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도 어려운 시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힘든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금요 철야 찬양팀이 주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또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박유미 전도사님 전체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예배팀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연합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찬양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팀이 되게 하소서. 예,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찬양팀들을 굳건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지기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는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하나 지체들을 축복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지체들의 가족과 인터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신실하게 채워주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사며 또 부르심에 치에 또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겸손하게 아버지 날마다 매주마다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 삶이 되게 우주한 육화가 되어지며 깊은 하나님의 경영과 동행함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 보기를 통해 아버지 생을 변혁시켜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충성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보다 금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팀 정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예배의 팀들 되어 아버지 이들이 찬양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아버지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또 우리 각 지체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아버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를 높일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되어지는 그 감격들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 우리 귀한 찬양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어 싸우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 지체들의 개인과 일터와 부르심과 사명과 그리고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진로들 차고 넘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영광을 날마다 우리 찬양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뜨겁게 격려하는 박수 개최해 주시겠습니다. 예, 또 말씀 나누기 전에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 지역에 있는 우리 박현호 우리 성도, 예, 3월 17일부터 15일까지 항암 주사 이제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이제 최종 판정을 받았고 17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4월 마지막 주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우리 중동부 교사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찬양으로 헌신한 우리 귀한 형제이고 우리 젊은 부부인데요. 우리 박현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로 쏟아낸 샘물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박현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72세의 소망적 염복래님, 정성모 집사의 친모, 박정 집사의 시모 되십니다. 현재 신장 투석 중에 계신데요. 신장이 많이 안 좋아 투석하고 있고 또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보호자 내방 및 면허가 안 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연봉래님을 위해서 함께 지금 박현호 성도와 우리 연봉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현호 아버지 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일찍 아버지 찬양으로 헌신했고 정령 공동체 또 아버지 중독부 아버지 사랑으로 헌신한 우리 형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알고 계시옵나이다. 아버지 그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생명 성령의 물 생수의 강물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통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어둠의 세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영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그 일들 아버지 주님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너희 형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대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영식도 이뤄진 신앙투석 현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함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버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낭이다 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을 민낭이다. 아버지 무릎 그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생수의 강물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사망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현호 우리 성도 우리 부모님 아시죠? 우리 박영광 집사님과 이명렬 권사이신데요. 중보기도 헌신된 지체인 거 잘 아시죠? 누가 아프면 금식기도 하고 본당을 사는 우리 지체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빚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빚을 갚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팀장들 더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로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전에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응답된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강해로 돌아와 왔습니다. 자, 3장 8에서 12절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아름답겠는지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다 읽었는데요. 이 폴란드 노벨 문학사 작가인 헨리 시엔키 에비치의 쿠어바디스. 예. 영화로 보신 분, 60년 전에 나왔던 영화. 예. 예.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고. 소설로 다 봤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밖에 안 들고 있군요. 예. 제가 영화는 대충 봤는데요. 소설에 10분의 1도 반영 안 했고요. 왜곡된 것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안타까움이 많아서 소설로 보시면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소설 보면서 뭐 어떠한 드라마보다 어떠한 영화보다 정말 능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아주 탐독을 한 책이 됐습니다. 예,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쿠아바디스. 자,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예. 자,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혹은 정리하면 이라는 뜻인데요. 네, 베드로가 갑자기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강조한 것을 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 한 마음을 품으라. 네, 이를 알기 위해 바로 앞에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구절이 나왔고요.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주인들과
특별히 그 당시에 고용인들, 노예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아무리 악을 행해도 주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주인과 노예. 여러분, 이대의 그룹은요, 당시에 철저한 계급 사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활동했던 네로 황제 시대 때 보게 되면, 네로 황제의 경우 예,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고 자기 아내도 잔인하게 죽인 자죠. 예, 여성의 인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노예들, 수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 예를 들어 검투사들,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냐면, 이제 1등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1등하면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을 받았고요. 또한 먼저 크리스천이 된 주인들은 자신들 집에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 또 노예이든 주인이든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혁명이었죠. 혁명.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이 자체가 로마 이 사회의 하나의 대안이 되었고요. 대안. 그리고 로마 사회를 치유하는 공동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을 향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대안적 치유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대안적 치유 공동체 시작. 대안적 치유 공동체. 예. 공동체가 이렇게 대안적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는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대안적 치유 공동체는 다섯 가지의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죠. 예.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정해라. 동정이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동정, 함께 고통하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예, 그게 대안적 치유 공동체의 해법이죠. 그렇죠? 또 형제 사랑,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급이 달라도 형제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예. 또 불쌍히 여김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또 겸손, 주님을 높이고 자신만을 낮추는 자세를 뜻하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한마음, 그리고 공감, 그리고 형제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를 치유하는 이상적 모습들로 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다시 2022년도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대안적 치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방들도, 하나님 우리 사랑방도 대안적 치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자, 대안적 치유 공동체, 정반대말 한번 묵상해 생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마음 대신에 분열된 마음이라든지, 또 서로 동정하는 마음 대신에 판단하는 마음이라든지, 판단, 또 서로 미워하는 마음, 형제 사랑 대신에, 또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대신에 정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겸손하는 마음 대신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공동체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을 이제 치렀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국민은 정확히 예, 50대 50으로 분열돼서 제가 일부러 대선 전후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참 우리 공동체도 보면요, 나이에 따라 똑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게 많고요. 예. 또한 자신의 어떤 입장에 따라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보는 부분을 많이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가 아빠 몇 번 찍었어요? 나 휘리미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양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 양심에 호소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걸 눈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이후에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이제 세워질 당선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인수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용단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한 마음이 되도록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리더해야 되는 거죠. 리더 한 마음이 되도록 정죄가 아니라 또 원망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보여줄 대안적 치유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처럼 대안적 치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대안적 치유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그래서 비로소 성도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르심,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 속에 사는 성도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뭐냐면 우리 부르심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욕을 먹었는데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오히려 뭐를 빌어주는 것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 여러분 로마 제국 사회에서 아직 자막해서 보여주시고요. 로마 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로마 사회 속에서 사는 성도의 부르심이었어요. 보세요. 성도의 부르심이 무슨 직장을 갖거나 내가 무슨 직분을 받거나 무슨 잡을 넣는 게 아니라 간단하죠.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역할. 이 성도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3장 9절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노예들에게도 악한 주인을 향해 또 학대받는 여성들도 예, 남성들을 향해 예. 아,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체만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말은 쉽지 욕을 먹었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봤었어요. 뭐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작은 어떤 성의에 대해 상대편이 예, 응답 안 했을 때 혹은 잘 알아주지 않았을 때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제가 너무 막연한 말 했나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난 아빠는 너희들 얘기를 설교단에 안 한다 라고 약속은 했지만 잠깐 꺼내면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을 때 그럼 굉장히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거지로 야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 빨리 말해 고맙다고 말해 그럼 어거지로 예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작게는 자녀들과의 관계 또 약간 센 레벨로 예, 늘 남의 편만을 드는 남편을 향하는 아내의 태도라든지 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운데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은연 중에 여러분의 심기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아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르심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대안적 치유 공동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를 경험하면 우리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우리 섬김님을 통해, 아, 우리 사랑받은 지체를 통해 너무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그런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일터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이 나오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이 다섯 가지 덕목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수많은 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겪은 고통을 이제 공동체에서 치유를 받는 거고요. 성도는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임을 얻죠. 그리고는 어떤 부르심을 자각합니까? 그래,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가 악에게 지지 않으리라.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리라. 상대편이 내게 선을 베풀든 악을 베풀든 상관없이 난 한결같은 자세로 축복의 태도로 견지하리라. 이거를 우리 맨정신은 안 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충전받으면 넉넉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베드로서 2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초대 공동체를 향해 얘들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기자꾸나.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공동체가 필요하단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흐름입니다.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같은 시대 네로 황제 치하 있었던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이제 여기까지 묵상을 연구를 해놓고 이제 계속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봤을 때에 그때에 우리 공동체와 연관 하나만 연결이 되겠네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한 영적 지도자의 삶에 대해 뭔가 퀘스천이 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가 보고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을, 물론 그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또 사모님이 알바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을 듣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요한 사역적 변화에 대해 저는 책임 있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보고받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은 이 정보를 이분을 책임지는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투만 약간만 바꿔서 전하면 이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가 있고 책임자는. 근데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 제가 정확히 그분의 속마음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제 임의로 감정적 판단의 근거에서 불이익 끼치도록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그분에게 복을 끼치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동기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그 가정도 영적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막연하게 돌려 얘기해서. 예. 자, 우리가 이러한 다섯 가지 덕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 우리가 회복을 받고 부르심을 자각하고 또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지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공짜가 없고 예.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복을 이어받다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 절대 손해가 아니다함을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겠죠. 도대체 무엇을 말했는가, 복을.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 자신. 이걸로 다 끝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 행하실 수 무수하게 많은 선물들이 목록들이 있겠지만 부나 존귀나 뭐 지위나 권력이나 다양하게 있겠지만 무수하게 많은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능가하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그 제한 없이 나타나는 복된 나타나심.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 예를 들어 땅이라든지 땅,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복,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근한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 대신에 하나님의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바꿔 해석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성경이 마지막 장답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복.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되면 무슨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부음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님과 제한 없는 교제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 뭐 십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자. 그러나 사울을 결정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됐었지만 두 번 다 용서를 선언한 자. 예.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 예. 또 용서했던 자. 예. 이 다윗. 근데 다윗은 이 34편은 어떤 시였냐면 한참 쫓겨다닐 때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편 시편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악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경험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부족함 없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더 많이 누렸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는 다시 정처 없이 떠나야겠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기쁨이 더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한번 사울을 용서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 자리에서 시편을 몇 개 더 썼겠죠. 예. 사울을 또 다시 용서하자 그 자리에 또 많은 시편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무려 73개가량 되는
영광이 가득한 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다윗의 그 삶을 그대로 이 자신의 로마 제국의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인용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자 다윗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윗이 이걸 경험했죠. 생명을 누렸고 실제로 좋은 날 어떤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영광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 악한 말을 그치며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 삶은 이미 다윗도 경험했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다윗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자, 다윗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자신 입술을 지켰고 오히려 평화를 추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와 눈을 다윗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작은 신음 소리도 응답하시고 예, 다윗의 작은 간구에도 엄청나게 갑절을 부어주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사울이 두려웠죠. 자신은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한 다윗은 더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울보다. 결국은 우리의 이 부르심은 엄청난 축복을 전제한 부르심입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악을 당해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누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세상의 악은 전능하다라는 착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절대로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도록 결단할 때 입술을 제어하고 긍휼과 형제 사랑의 가치를 지키고요 좁은 길을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 악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품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앞서 쿠아바디스에 보게 되면 한 크리스천 리더가 십자가에 매달려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스 출신의 길로라는 사람이 밀고를 했고 황제한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대거 방어범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잡히게 되었죠. 근데 길론 계속 죄책감을 가졌어요. 자기의 밀고 때문에 죄 없는 걸 뻔히 알았는데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죄책감을 가집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정말 저질렀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죄책감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러자 못 박힌 성도가 그를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란 자가 자신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듣는 그 순간 그 죄책감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해방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낄낄대며 축제처럼 바라본 네로와 간신들 앞에 정색을 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전 네로입니다. 자기 어미와 자기 아내를 죽인 전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역시 이 사람도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순교당할 때에 그는 경건한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조차도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이렇게 묘사하죠. 네로가 로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로마를 대대하여
지배하게 된다라는 멘트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제가 좀 자세하게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성도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그룹이 있는데 피난간 성도들이 있고 그다음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분 중 가운데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아버지 또한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자네 복음을 전하되 러시아 군인들을 증오하지 말게. 러시아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게.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은 증오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들은 이제 공적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다 집집마다 사랑방으로 흩어져서 모임을 갖고 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비교적 평안한 그런 곳에서는 교회가 지하실을 다 오픈해서 피난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비탈리라는 한 젊은 청년이 길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피난민들이 가방 싸고 이제 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미사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쿵쿵 하면 떨어지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엄청난 악에 그렇게 공격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악은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폭풍으로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여,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의 특권은 놀랍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누림을 통해서 주님의 귀, 주님의 눈 그렇게 가깝게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 홀로 이룰 수가 없기에 사랑방을 통해 정말로 이러한 우리가 다섯 가지 덕목을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 우리 그 찬양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디드리 보네퍼가 불렀던 찬양 예,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같이 우리 부르면서 기도를 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이었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성도의 노래, 성도의 고백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십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요. 또 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걷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십리를 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것만이 이 부르심만이 이 정죄와 원망이 가득한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음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이미 부자란다. 넌 이미 높아져 있어. 넌 이미 가진 자야. 넌 이미 승리한 자란다. 넌 이미 자유한 자란다. 주님 부르심을 이루어갈게요. 부르심을 이루어갈게요. 네, 저 혼자 안 돼요. 우리 공동체 한마음, 긍휼, 그리고 공감, 그리고 겸손의 공동체에 충전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악으로 악을 감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이 복을 그리고 주님의 눈과 주의 귀가 내 신음소리마저 듣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을 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 할 때에 아버지 그 현장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품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희망을 아버지 갑절로 되갚아 주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되시는 임재가 제한 없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날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작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며 또 아버지 크게 나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방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검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리게 밝히는 것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 계속해서 폭격 우러나여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고 다 흩어져서 사랑방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 또 폭격이 약해서 교회 지하에서 방공으로 구축하며 주민들에게 사랑과 빵을 나눠주는 교회들, 또한 키오의 한 복판에서 복음을 용감하게 증거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그러한 용감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또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런 난민들, 이미 체코에도 한 3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난민들이 그렇게 거처를 잘 따뜻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고 또 푸틴의 교만과 오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셔서 비옥한 옥토 복음의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누간사의 감각 감찰을 하는 우리 모팀의 그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상 지분한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의 없는 한 눈앞만의 백성들이 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죽임을 내놓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민들을 섬기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믿음이 모을 수 없지만 사람으로 붙어져 아버지 사랑과 목걸리는 나눈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크라이나 아버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 아버지 학교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교회 한번 판단해서 복음을 신고하고 아버지 사랑을 신고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어 그를 감당하는 욕구를 내어 성도시 우리의 소원이 너나 믿으러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 있는 그리스 받는 마을 앞에 너희들 돕고 있는 모든 성직관님들 아버지 아버지 너희들 단체들 우리의 소원은 너희 땅에 아버지의 비극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오늘 전쟁 끌려가 그대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니 저를 믿으러 극비를 겨주시고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보기들을 아버지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변화가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주시고 아,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남들을 향한 아버지 그 사람의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놀라운 이 문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운이 이기며 사랑이 승리하며 용서가 마침내 너의 승리함을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남에게 아버지 매를 생산지 놓고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옥토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습니까?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남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대료라든지 또 공과금이라든지 또 내야 될 어떤 부분들 지금까지 재난 손실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이제 또다시
막막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 예, 또한 일터의 어려움 때문에 도대체 교회에 출석할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아예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성도들의 일터들, 우리 함께 시간 일터의 과제들 우리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우리 주님이 공중의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로 다 세신받았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가신 아버지 앞에 의뢰면서 오히려 눈물기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진로와 또 특별히 자원인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조차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성지 아버지 또한 정부에서 주는 아버지 보고들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까지 만나게 그 모든 것조차도 아버지로 활량식을 책임지시고 또 돌보시는 아버지의 믿으심을 고백하나이 공중의 삼세를 귀하게 먹이시며 또 하늘의 매매 컵바로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정부가 없는 아버지 새들도 아버지께서 이같이 기르시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아직까지 재정이 막혀있는 부분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들 다음에 자금을 막혀있는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금지를 남겨서 회불러 겠는 부분들 또 담요을 외친 자들에게 아버지 나의 소중한 길을 막다는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열릴 것 같지만 아버지 열리지 않은 그런 답답한 부분들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의 문 열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자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자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아버지께서 묵묵하게 그 얼음을 내놓으며 겁나와 거스름을 참아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것이 모든 어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일자의 그런 방법의 부분들 또 힘내는 부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도의를 대금 부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용의 관리 모든 관계들과 또 아버지 권리에서 막히는 부분들과 아버지 부분들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지난 권유를 이제 부분들 모든 부분들 어둠을 가리로 날리로 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는 모든 어깨는 부분들 아버지께 익살껏 하시기에 우리 아버지 마시는 익살껏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부모께 날 속에 있는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외치는 외동관계가 아버지 성도들의 그런 이 성도들의 한숨과 단식을 비틀어 정중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를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보다 아까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같은 담마 풍성함을 아버지 이루지 못해 오실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권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충만하게만 받아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시지요 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신실한 마음을 또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비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그 열망들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탄식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전능의 시선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귀가 아버지 성도들의 지나가는 탄식마저도 한숨마저도 개최하여 주셔서 참새를 기르시고 또 안드레베 카페를 아름답게 입히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곳감과 재정과 모든 사업의 현장들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근심의 모든 부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그 풍성한 품 안에 우리 묵묵히 부르심을 기쁨을 이루어간 우리 지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불의 제단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수 칩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다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에 하늘에 불로써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시다. 자, 특별히 서울 실버 케어스 우리 최규덕 집사가 섬기는 대표로 있는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요양보호사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우리 서울 실버 케어스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요 그동안 잘 버텼는데 26명 오늘까지 들은 명단까지 28명 정도 집단 발병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전신 방호복을 입고 섬기고 있고요. 그 섬기는 예를 들어 우리 정성자 권사님 계속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이용범 집사님도 확진되셨고 또 조교태 성도님이라고 그곳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휠체어 생활하시는 우리 조교태 성도도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 연로하시고 또 고령자 들이셔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속 거기 있다가 또 확진되셔서 못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한계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실버케어스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확진되셨거나 격리되신 분들 위해서도 또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환우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역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주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니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음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 선포하나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서울시와 케어스를 주께서 지켜돌봐 주셔서 우리 고령화 어르신들 아버지 확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기 계신 선생님들을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세월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선교회장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지체들 주의 보혈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선한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그리면서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이 왔다.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결코 승리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열방이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모든 악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해산의 수고하던 기도와 섬김과 인내를 통해 그리고 참고 선행함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실 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이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을 전부 다 맡겨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한 지체들과 더불어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내 남은 후반전 주님의 눈이 머물고 주님의 귀가 머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립시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잠잠인 목소리로 경배와 사랑과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니이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제한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인생 하루가 되었던 백년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제한 없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이 갈망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 응답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백하며 신약 기도를 맡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을 악을 이기고 그 세상 속에 부르심을 이루어 마침내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그 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남은 인생 동안 충만하게 누려 이 세상을 치유할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어가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의 모든 사랑방과 전체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어원하러 섬기는 우리 모든 어원하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방의 주님의 영광 앞에 복종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가 우리 기쁨으로 주일날 대면하여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다. 주여 주여.